안녕하세요. 솔직한 안과 이야기, 솔직한 소란과 우영재 원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백내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에 불편감이 느껴지신 분들,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원인일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백내장 수술 후 불편하고 뭔가 잘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마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백내장 수술은 비교적 안전하고 널리 하고 있는 수술 중 하나입니다.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벌써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거나 혹은 백내장 수술을 계획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후기를 찾아보다 보면 아, 나는 수술했는데 잘 안 보여요. 나는 뭐가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이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하고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또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다양하고 복잡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는 건조증입니다. 건조증이 시력 저하 혹은 불편감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도수가 안 맞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조증은 눈 표면에 수분이 적어지고 눈물이 빨리 마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건조한 거랑 잘 안 보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불편한 건 알겠는데 잘 안 보이는 거랑은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눈 표면이 많이 건조해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이 각막, 눈 표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집니다. 자, 여러분이 바닷가에서 바닷속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닷물이 굉장히 잔잔할 때는 바닥까지 잘 보이겠지만 파도가 칠 때는 그 파도의 결로 인해서 빛이 난반사가 일어나면서 속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막도 우리 눈물이 각막을 매끄럽게 코팅을 해주고 있어야 빛이 눈 안으로 잘 들어와서 선명도도 올라가고 시력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건조증이 심하고 군데군데 눈물이 마르고 어디는 이물질이 껴있고 어디는 지방층이 너무 두껍고 하게 되면 빛이 균일하게 눈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시력이 떨어지고 피곤하면 잘 안 보이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건조증은 비단 우리 수술 후 불편감뿐만 아니라 수술 전 검사 오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1년의 연구에서는 건조증이 심한 분들의 경우 검사 결과, 수술 전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과 난시 정도를 계산한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증은 수술 전후의 불편감, 그리고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고 수술 전에 충분히 건조증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수술 후에도 건조증 관련한 검사와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건조증 때문에 불편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할 때 인공눈물을 한번 저만하시고 푹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피곤하실 때는 건조증이 더 심해지고 눈물이 또 말랐을 때 인공눈물을 저만하면 눈 표면이 일시적으로 매끄러워지면서 선명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치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 후에 건조증 관련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면 훨씬 더 잘 보이시게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것은 건조증이라는 건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조증은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염증 반응이 쌓이고 쌓이면서 생겨난 것이고 수술 후에 조금 더 약간 더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것이 눈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와 치료를 받으시면서 점점 더 개선을 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도수가 맞지 않을 때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눈 안에 인공수정체가 들어가게 되고 이 인공수정체는 눈에 남아있는 근시, 난시 혹은 원시를 최대한 교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완벽하게 교정을 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은 완벽한 기계 같은 딱딱 맞아떨어지는 수치화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근시가 남아서 가까이는 잘 보이지만 멀리가 덜 보일 수도 있고 난시가 남아서 안경을 써야지만 잘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난시의 정도가 너무 크신 분들
혹은 노안을 교정하기 위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으셨던 분들은 약간의 근시와 난시에도 불편감이라든지 시력 저하 혹은 조명에 따른 시력의 변동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잔여 근시 혹은 난시가 생기는 원인은 앞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술 전 건조증이 너무 심하거나 혹은 수술 후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각막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검사가 측정이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렌즈의 위치 변동 혹은 수술하면서 만들어졌던 절개창의 회복 정도에 따라서 난시가 좀 남거나 근시 정도가 약간 변화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수술하시는 분께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 몸이 회복하는 과정이다 보니 100%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 전후로 건조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수술 받으셨던 분들은 설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옆으로 누워 자지 마라. 자, 이런 경우는 눈이 눌리는 걸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난시 교정 인공수정체를 넣으셨던 분들은 수술 후 약 2주 정도는 최대한 똑바로 누워서 주무셔야 눈 안에서 렌즈가 위치가 바뀌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검사를 받을 때 최대한 협조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 눈 안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의 도수는 수술 전에 나의 눈에 대해서 자세한 검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중 협조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만큼 렌즈 도수가 부정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라식이나 라섹을 하셨던 분들은 그만큼 각막 모양이 불규칙하고 또 일반적인 각막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렌즈 도수 결과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방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는 알았다. 그렇지만 이미 도수가 어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교정을 할 것인가? 교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건 안경을 착용하시는 것입니다. 안경을 쓰면 당연히 근시와 난시가 교정이 돼서 잘 보이실 거고요. 그런데 나는 안경을 안 쓰고 교정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로는 라식이나 라섹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라식, 라섹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공수정체가 미처 다 교정하지 못한 도수를 앞쪽에 있는 각막 부분에서 마저 교정을 해줌으로써 시력을 다시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각막이 조금씩 얇아지기 때문에 라식이나 라섹을 하기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라식, 라섹 후에는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눈 안의 상태를 잘 확인을 하셔서 눈 안에 추가적인 보조적인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그 인공수정체를 통해서 조금 더 도수를 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난시만 약간 남았다 하는 경우에는 아주 약간의 미세 절개를 추가로 만들어줌으로써 난시를 교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다 하시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인공수정체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방법은 그 나름대로 위험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너무 수술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난 분들은 교체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을 통해서 교정하시는 쪽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 그리고 문제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수술 후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께 한번 방문하셔서 눈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받고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